갈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어느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밀가루 반죽 아니에요. 너 간다고 할 때는 맞나? 실패. 근데 실패하는데. 아까는 그냥 생걸 갈았었잖아요. 야, 쟤 세영이 졌다. 졌어요? 세영이 졌어. 쟤는 원재료를 갈면서 뭐가 다른가? 생거 가는 거랑 삶은 걸 가는 거랑? 근데 이거를 갈았을 때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익힌 다음에 써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 네. 쟤는 갈면 소용 없어. 네, 안녕하세요. 양세형입니다. 아, 오늘 만남의 광장 재료는요, 바로 당근입니다. 가래떡에 찍어 먹는 당근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상상으로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맛이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근 삶은 거를 당근 약간 요거는 그 소스처럼 되게 찐득찐득하게 되게 고추 세게 됐고 맛을 봐야지. 맛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노른자만 두 개. 노른자 두 개 넣고. 노른자 두 개. 그 다음에 당근 삶은 거 한 개 넣을 건데, 한 개 지금 두 개 넣었을까? 왜 던져?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 한 개가 정도. 넘는데? 그럼 몇 면 되죠? 그리고 우유를 조금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퍽퍽해서 갈리지가 않아서 한 요 정도만 넣고 설탕 두 숟갈 정도. 근데 오늘 날씨 좀 더우니까 반 숟갈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올리고당. 세영이가 이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해보신 거예요, 원래는? 네. 원래 메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너 당근 잼 만드냐? 아니, 아니, 아니. 아, 가만히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아, 오로지 선수 개발이네. 얘 이름은 진다니까. 이거 되게 크림치즈. 두 숟갈. 두 숟갈? 조금만 더. 오, 조금밖에 안 쓰네, 어쩐 일로? 요 정도면 돼요. 한 통 다 안 써?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당근 맛이 너무 사라지니까. 저번에 누텔 한 통을 다 썼거든. 네, 그거는 이거 숟가락 안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거죠?